안녕하세요. 5주차 캣캠 5주차고 이번 시간에는 카피 브레이크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진행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주면은 그때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알려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도면층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레이어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외형선, 중심선, 치수선 이런 부분들의 색상을 달리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도면들을 관리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할때이 레이어별로 다 저장을 해두면 확실히 수정하기가 좀 편하고 작업이 용이하다고 내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번 작업에는 분명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출을 했겠지. 자, 오늘은 카피 복사지 복사. 디지털화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점은 복사야 복사. 무한 복사. 복사를 무한히 할수 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까? 자, 명령어는 복사 CO 카피죠, 카피. 그래서 카피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품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개, 네 개가 정도 네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복사해 줘야 되겠지. 저번 시간에 그 하나 물어봤었지요. 68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면에 4-파이 12,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4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은 파이 12가 4개가 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4가. 그러면은 똑같은 걸 그려줄 필요가 똑같은 거니까 또 그려줄 필요 없이 하나를 그린 거를 네 곳에다가 복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품이 여러 개가 똑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열심히 만든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수작업을 할 때는 뭐 일일이 다 그래야 되겠지. 그 디지털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커피, CO, 커피, CO, 커피.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한번 만들어 볼까? 68에 38이네. 68에 여기가 68 위로 38 하고 C 누르면 되죠. 다음에는 라운드 필렛 해주고 필렛 첫 번째 객체 하고 이게 R8이네. 8 번째 개체 다시 엔터 누르면은 다시 명령이 반복이 되게 되고 다시 한번 엔터 누르면은 반복이 되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 자, 다음에는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 자동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쭉 내려주고 ESC 옆으로 26 아래쪽에는 22니까 라인 여기서 이렇게 찍어준 후에 여기서부터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offset, offset 배웠죠. offset, 간격 띄우기. 그래서 offset에 26, 26. 여기서 26이지. 26. 26. 위 아래로는 22지. 22니까 11씩 간격을 띄워주면 되겠네. offset 11.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 파이. 파이 6이네. 파이 6. 저는 원을 그릴 때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요걸 하나 그렸으니까 일일이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려줘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많다 생각하면은 이것도 일이거든. 그래서 카피. 카피, 클릭,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엔터 눌러주고 기준점을 선정을 해줘요. 기준점 어디? 여기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요거를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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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되잖아. 이렇게 복사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도 우리 치수선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부분들도 여기다 이렇게 선택해서 다 선택해서 요거를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또 치수선 같은 경우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요거는 중심선 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변경하기가 수월하죠. 카피. 고기는요, 고기는. 카피가 있고 이제 무브가 있지. 무브 위치를 옮길 때 무브는 해봤죠. 자 해볼까. 라인 이렇게 생겼네. 71페이지야 지금. 71페이지. 아래로 내려주면서 무브 챕터 01에 05 첫 번째 카피, 두 번째 무브 이렇게 내려서 26, 옆으로 50, 네, 올려주고 이쪽을 해서 바로 다 맞출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파이 20, 지름 요거 20. 무브는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카피가 아니라 무브지. 무브 이동 MO 무브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 옮겨주기 이렇게 되는 무브. 요게 무브 명령이다. 카피는 옮겨주는 게 아니지. 계속 그 객체를 계속적으로 복사해주는 거. 무브는 옮겨주는 거. 옮겨주는 거. 그 다음에는 복합 객체 이동. 전체를 다 이동시킬 때. 위치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를 도면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 선택해주고
무브 해주고 무브 무브 객체좌 선택해주고 엔터 중심점 찍어주고 원하는 곳까지 찍어주는 무브 객체를 복합 객체를 다 선택했어. 뭐 수월하죠. 뭐 다 한 번씩 다 써봤던 것들인데. 자, 그다음에는 쫙쫙 나가자고. 자, 브레이크 끊어버리기. 두 점을 끊기.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점을 끊는 거야. 브레이크 BR 브레이크 객체 선택. 자, 첫 번째 클릭한 후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어디까지 끊어줄지. 끊어주고 싶을 때까지. 탁! 이렇게 되면 끊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브레이크.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한번 만든다면. 브레이크. 객체 선택. 예를 들자면 이런 데 필요하다 하는 거지. 이런 데가 이제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뭐 굳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트림이나 이런 것들로 해줘도 되는데 저렇게 잘라줘야 될 때, 임의적으로 잘라줘야 될 때, 비슷하게 잘라줘야 될 때, 뭐 그런 때. 자연스럽게 뭔가 나눠줄 때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근데 좀 이런 것들도 또 있네. 두 점 끊기 원일 때 원일 때 원 두 점 끊기 BR right 객체 선택 클릭.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있어. 이런 좀 편리하죠, 그죠? 두 점을 끊을 때. 근데 이제 두 점을 끊을 때, 스냅, 교차점을 탁 끊어버릴 때,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교차점을 정확하게 딱 클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차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 교차점 이렇게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끊어버릴 때 트림을 해도 되지만 그지? 여기도 써 있네. 트림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해봐. 분명히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랬어. 기능은 몰라도 돼. 그런데 알면 너무너무 편할 때가 있어. 기능은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어. 그렇다 생각을 하고. 아, 그래, 저런 기능이 있구나. 아, 액체 선택을 하고 다시 BR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이것 때문에 그런가? BR 클릭
아, 첫 번째 좀 클릭. 아. 다시. VR. 객체 선택. 아, 첫 번째 점 F 눌러주고, 여기서 F 눌러주고, F 눌러주고, 첫 번째 점 선택, 두 번째 점 선택. 이렇게. 중간에 P1 객체를 먼저 선택해주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선택해주면 그렇게 돼. F를 눌러줘요. P1 해서 첫 번, 어느 부분들, 객체를 먼저 P1, BR 명령을 해서 객체를 먼저 선택해주고, F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끊을 점을 선택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P2, P2, P3 찍어주게 되면 정확하게 딱 잘려지게 되는 거지. 아까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안 남게.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서 다시 해볼까? 라인. 자, 있을 때. BR. 정확하게 잘라버리게 되면. BR. 객체 선택. F.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되는 거지. 좋네. 좋네. 아주 좋네. 막 그렇게네. 막 특별한 건 없어요. 한점 끊기 뭐를 얘기하는 거야? 원아 전체적으로 다 끊어버린다고. 해보자. 그래, 해보자. 안 하고 가면 또이 찜찜하죠. BR 안 하고 가면 또 뭔가 덜 가르쳐준 것 같고. 엔터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BR 아, 해주고, 여기다 골뱅이. 해봐라, 여러분들. PR. 객체 선택. 아, 중심에서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대로 있는다. 클릭. 그렇게 되면 되네. 그냥 쭉 연결해버리는데, 쭉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는. 한점 끊기. 한 점에서 끊어버린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끊기. 이렇게 됐을 때, BR 객체를 여기서부터 끊고 싶다 하면 클릭해서 이렇게 쭉 움직여주라고. 이렇게. 한 점으로 끊어버린다는 내용이지. 아, 이것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많이 쓸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해보자. 자, 여기 쫙 끊어줄 때, BR 해주고, 하나 선택해주고, F 끊을 점 선택해주고, 형은 선택해주고, 써. 이것도 아니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려워 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아니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내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하고서 도전하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이 재미가 붙으려면은 이 수업할 때 재미가 붙으려면은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5주 정도, 한 5주 정도, 정말 이 집중해서 딱 듣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흥미가 있게 될 수밖에 없어. 흥미.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때부터 재밌어지잖아. 그때까지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의 한계가 있는데, 이 수업마다 다른 게또 있어. 이게 정 나랑 안 맞는 게 있어. 정말 영 나랑 안 맞는 거 있잖아. 영 나랑 안 맞는 거. 모든 건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본인들이 결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extend. 연장의 extend. 연장. 연장. 어우, 우리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지금. 네 번에 걸쳐 끊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기록 중지.